요즘 극장 가에는 과거 흥행에 성공했던 대형 영화의 속편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전작들에 이어서 속편들도 흥행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데일리의 김은구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대형 화제작들의 속편,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속편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요즘 영화계를 보면은 이런 표현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까지 과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의 속편들이 대거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로 관심을 끌다가 지난 10일 개봉된 천년왕의 경우도 지난 1992년 개봉됐던 사편제의 속편격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이 영화에서는 현재 지금 주인공 오정혜 씨와 그 연기파 배우인 조재현 씨가 주연으로서 열연을 펼치고 있죠. 그리고 또 김하늘 권상우 씨의 콤비로 그 흥행 열풍을 기록했던 동갑내기 과약의 레슨 2도 이청하 박기용 주연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4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또한 5월에는 이제 스파이더맨 3, 그리고 캐러비안의 해적 3, 세상의 끝에서, 6월에는 슈렉 3, 다이아드 4, 오션스 11의 3편격인 오션스 13, 7월에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판타스틱 4, 8월에는 브루스 올마이티 2, 미스터 빈 홀리데이 등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속편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전편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속편들이 제작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전편이 도대체 얼마나 흥행을 했길래 이런 속편들이 이렇게 많이 제작이 되는 걸까요? 우선 천년왕을 보자면은 전작인 서편제는 국내에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영화라고 할수 네. 있죠.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자리 잡고 있던 시기가 아닌 단일관에서 개봉된 상황에서 국내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라는 점에서 대단한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과약의 레슨 2도 전편의 경우 전국 기준 50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동원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영화들은 모두 외화인데 세계적으로 흥행을 기록한 영화들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 2002년 개봉된 1편이 국내에서 300만 명, 그리고 2004년 2편이 200만 관객을 각각 돌파했고요. 세계적으로는 1편이 8억 670만 달러, 2편이 7억 8,358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각각 올렸습니다. 굉장하네요. 슈렉은 이제 10편의 경우 이 수치를 더욱 상회하고 있는데요. 2001년에 1편이 국내에서 개봉됐을 때 관객이 240만 명, 그리고 2004년에 2편이 개봉됐을 때 국내에서는 340만 명의 관객을 각각 동원했고요.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는 1편이 4억 8,440만 달러, 그리고 2편의 경우는 9억 2,07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슈렉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예. 나는데 이렇게 많은 속편들이 한꺼번에 개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보기가 드문 일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속편은 일단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으로서 이 작품들을 시리즈로 제작함으로써 관객들의 기대 심리를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네. 요즘 속편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은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주기를 갖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세 편째 개봉하는 영화들만 하더라도 지금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우에는 지난 2001년에 마법사의 돌로 처음 이제 국내 관객들한테 선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시리즈가 꾸준히 이제 선을 보이긴 했지만, 2003년이랑 2006년에는 어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때는 어쨌든, 어떤, 예. 네. 이 전편이 흥행을 했다고 하지만 또 속편도 흥행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계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원작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속편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작이 되는 거겠죠? 예, 일단 뭐 원작보다 나은 속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동안 전편의 인기에 편승해서 제작된 영화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 수만큼 이제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 이유를 들어보자면은 적잖은 속편 영화들이 어떤 차별화된 아이템 없이 전편과 같은 주인공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편의 흥행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그 주인공을 꼽을 수 있을 거고 그 주인공이 다시 출연하니까 속편도 흥행을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요즘 관객들을 그것만으로 만족시키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내용과 에피소드만 가지고는 우려먹기라는 비난을 자처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관객들의 수준이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런 관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나은 뭔가가 필요한데 주인공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라인이나 차별화된 소재 그리고 영상 등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개봉하는 속편 영화들은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대부분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뭐 확신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동갑내기 과약의 레슨 2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예고편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편에서는 권상우, 김하늘 씨가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은 어떤가요? 여전히 흥행이 기대되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동갑내기 과약의 레슨 2는 이제 전편과 달리 그 맷돌춤으로 유명하죠. 박기용 씨랑 이청아 씨가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요. 톱스타인 권상우, 김하늘 씨가 주연이었던 전편과 비교했을 때는 좀 무게감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제일동포 3세 여학생이 여학생과 이 여학생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남학생의 에피소드라는 좀 전편과는 색다른 내용으로 꾸며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재미 요소를 갖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만큼 흥행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도 보이고요. 그 내용 자체도 좀 재미있거든요. 그 욕설을 비롯해서 엉터리로 우리말을 좀 가르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영화들 외에도 참 많은 외화들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작품들은 어떤가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3의 경우에는 이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인 만큼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이 영화의 열풍에 묻힐까봐 차승원 주연의 아들 그리고 이대근 씨 주연의 이대근이 개봉을 바꿨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3의 경우는 제작비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많은 3억 달러가 투입이 됐죠. 우리 돈으로 한 2억 8천억 원 정도 되죠. 악당들이 한 명씩 등장했던 전작들과 달리 이번에는 악당들이 좀 대거 등장하고 또 외계에서 온 어떤 유기체에 감염된 스파이더맨이 빨강과 파랑이 아닌 검정색 슈트를 입고 입은 모습으로 변신해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오션 13 같은 경우에는 전편의 주인공 조지 클루니, 맷 데이먼, 브래드 피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알파치노가 추가가 됐는데요. 알파치노 하면은 이름만으로도 어떤 영화의 무게감을 실기에는 충분한 배우인 만큼 그렇죠. 어떤 영화 자체에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영화계 불고 있는 속편 열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들이 전편에 못지않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가고요. 김홍구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